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쟁이세요. 125,900원이고요. 할인율이 그냥 쟁이세요.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미쳤죠?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이거는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구성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다들 제목 보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짜잔! 제가 소윤박스를 오픈합니다. 사실 이 소윤박스를 여름 내내 쭉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픈을 못했다가 다시 추진을 하게 돼가지고 오픈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진짜 대박 구성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소윤박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잘 썼던 그런 소윤템들, 그거를 이제 몇 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소윤박스예요. 저는 구성을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늘 컨셉이랑 바다 컨셉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일단 기획을 하게 된 의도는 그냥 소윤박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쉬는 기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늘이랑 바다를 보면서 굉장히 좀 힐링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도 때도 없이 바다나 하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저처럼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컨셉을 잡게 됐어요. 제가 느꼈던 그런 힐링처럼 여러분들도 이 박스를 받으시고 힐링과 영감을 가득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구성은 지금부터 차차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늘 박스. 하늘 박스에는 제가 이렇게 마늘이를 넣어봤는데요. 저희 고양이들이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하늘 박스와 이렇게 바다 박스에 마늘이, 고구마, 양파 이렇게 담아봤어요. 일단 이 박스를 언박싱을 해볼게요. 박스를 열면 짠! 엄청 귀여운 파우치가 나와요. 이 파우치를, 마늘아, 이 파우치를 진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여름쯤부터 기획을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뭐 타투 스티커나 다이어리 꾸밀 수 있는 스티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헐렁적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편하게. 그래서 가방을 좀 안 들고 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머니에 계속 뭔가를 챙겨 다녀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고민을 공감을 조금 하실 것 같아서 이런 파우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테일을 넣었거든요. 소재도 엄청 좋아요. 이게 에코백 소재여가지고 이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도 없고 그런 미니멀한 감성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끈을 잡아당기면 줄어드는 이런 복조리 형태고, 또 원래는 이 파우치만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 파우치만 있으면 좀 뭔가 이제 안 들고 다니잖아요? 이 끈 채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고리를 만들었어요. 완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손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 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엽서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뒤쪽에는 파우치와 동일한 마늘이 그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엔 제가 손글씨로 쓴 엽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하늘 박스랑 바다 박스랑 이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만 공개할게요. 부끄러워. 제가 좀 TMI를 뿌려보자면, 마음적으로 힘이 들 때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이 하늘은 언제든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공간?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질녘이나 좀 아침에 해가 뜰 때나 그런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멘트를 좀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잘 흘러간다, 구름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멘트를 담아봤고, 이 파우치 안에는 핸드폰도 들어가고요. 제 핸드폰 참고로 11프로 맥스예요. 제일 큰 거. 이렇게 핸드폰도 들어가고, 이렇게 쿠션도 들어가고, 립도 들어가고, 이런 섀도우 팔레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지갑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복조리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바다 박스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영감을 얻을 때 제가 바다를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이제 바다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으니까 마음 먹고 가가지고 이제 바다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럴 때 좀 찾아가는 느낌으로 아, 좀 마음의 이런 잡생각들을 정리하고 싶다, 영감을 얻고 싶다 할 때 저는 이제 바다로 가서 바다를 보면 좀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다와 하늘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바다는 좀 요즘에 고민이 많고 영감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짠! 여기에도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파우치 디자인은 동일한데 이제 이 그림만 바뀐 거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양파랑 구마. 사실 실제로 보면 구마가 더 큰데 양파를 좀 더 크게 그렸어요. 이 하늘 박스의 구성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짠! 웰라쥬 리알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요거는 최근에 가장 애정 가고 있는 앰플인데 이거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고 이게 이제 구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받아온 앰플인데 제가 최근에 피부 진정이 되는데 이 앰플이 정말 1등 공신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초를 할 때는 이 앰플을 아무래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토너랑. 근데 앰플 단계에서 너무 무거워 버리거나 너무 가벼워 버리면 이 속수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정말 유분감이랑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딱 진짜 그런 고농축 수분감만 가득 채워진 느낌의 앰플이에요. 이게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 이라고 해서 이제 좀 촘촘하게 피부에 더 수분감이 이렇게 스며들고 피부에 자극도 엄청 없는 그런 앰플이에요. 이 앰플은 100이면 100 내가 소개시켜주면 다들 좋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앰플은 필수로 넣었고 진짜 피부에 착 바르자마자 흡수가 바로 되면서 이 속수분만 채워주기 때문에 겉에 맴도는 그런 유분감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림을 바르기 전에 앰플을 바를 때도 좀 따로 막 흡수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귀차니즘인 저에게 이게 정말 딱인 것 같고 일단 용량이 100ml예요. 그래서 저 이거를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 요만큼밖에 못 썼거든요. 요만큼밖에? 이 100ml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이 가성비 갑의 앰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짠! 로벡틴 스킨 이센셜즈 닥터 마스크 아쿠아. 이것도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랑 이제 일상 영상에서 로벡틴 마스크팩이 좋다고 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마스크팩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이제 시트가 피부에 닿으면 바로 붉게 올라오고 좀 피부가 많이 아파서 저는 이제 마스크팩을 잘 못하는데 이 로벡틴 마스크팩이 되게 좋은 게 일단 시트가 대나무 시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 또 정말 덜하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됐고 일단 요 안에 있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랑 판테놀. 이제 저는 좀 히알루론산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떼었을 때 겉에 맴도는 그런 유분감 없이 수분감이 엄청 느껴지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을 저는 좀 다른 것들을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이제 마스크팩을 하고 이제 떼어냈을 때 흡수가 일단 제일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필요 없는 유분기가 맴도는 거,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요 마스크팩은 제가 썼던 마스크팩 중에서 가장 진짜 진정이 잘 되고 가장 자극이 덜하고 그리고 이제 흡수가 가장 빨랐던 마스크팩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시카랑 아쿠아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쿠아가 제일 잘 맞았어서 이렇게 아쿠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벡틴은 100% 비건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100% 비건 제품들만 골라서 쓸 순 없지만 웬만하면 비건인 제품을 썼을 때 잘 맞으면 그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게 딱 요 마스크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짠! 피카소 꼴레지오니 239번 브러쉬예요. 생각보다 이 브러쉬가 너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특히나 더 이 눈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또 이 브러쉬를 어떤 종류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멀티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러쉬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브러쉬계의 원탑이잖아요. 19살 때 메이크업 일을 시작할 때부터 피카소 브러쉬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구성 중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이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이 섀도우 본연의 색을 가장 잘 살려주는 브러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넓은 면과 좁은 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넓은 면으로는 눈에 이제 음영을 주거나 베이스를 깔 때 사용을 하고 이 좁은 부분을 이용해서는 라이너를 그리거나 언더라인 섀도우를 해주거나 그럴 때 좋고 아니면 이제 넓은 면이나 좁은 면 둘 다를 이용해서 펄을 바를 때도 정말 잘 돼요. 보통 브러쉬로 펄을 바르게 되면
하면 펄이 좀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브러쉬로 펄을 발랐을 때 펄 그대로를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카소는 사실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넣었습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이제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 이거는 비매품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그 가격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증정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에센스인데 좀 고농축 타입의 에센스예요. 이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정말 소량을 사용해서도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가장 특장점이 정제수 대신에 이제 블랙비를 채워가지고 그 진한 영양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앰플이에요. 저는 원래 프로폴리스 제품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제품은 처음 써보고 아, 나 프로폴리스 맞는구나 라고 느꼈던 제품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말 다 했죠.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원래 워낙에 매니아층이 많아가지고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웰라쥬 앰플은 가벼운 수분감이라고 하면 이 스킨푸드 앰플은 깊은 보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여기에서도 유분감이 그렇게 겉도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얘는 오히려 한번 바르고 나면 피부가 진짜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제 겨울에는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증정품인데 웰라쥬 리얼 HA 하이드레이트 인텐시브 크림. 요 증정품이 요거는 5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크림도 앰플과 같이 정말 진한 수분감을 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소량으로도 보습감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고 이 크림을 바르면 이제 좀 열감이 올라왔던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영양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좀 고보습 크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흡수가 진짜 빨라서 저는 이제 바르면서 되게 놀랬었거든요. 속보습을 확실하게 채워주고 그 겉에다가 이제 보습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이 크림 하나만 바르면 이제 좀 피부가 마를 틈이 없는 진짜 그런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저는 본품으로도 이제 쓸 예정이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크림을 다 쓰면 얘를 쓸 거예요. 어쨌든 얘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늘박스랑 바다박스가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하늘박스, 바다박스 이제 다른 구성이거든요. 내추럴 선에코 슈퍼 퍼펙트 선크림 EX. 요 선크림은 진짜 소윤템, 선크림 중에서 소윤템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일단 SPF 50에다가 PA 뿔뿔뿔뿔이에요. 썬기능도 확실하게 되는데 저는 썬기능 되는 제품들 중에서 그 톤업이 되면서 잡티가 커버가 되는 그런 선크림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잡티가 커버가 된다 싶으면 좀 피부가 밀리고 뜨고 허해지고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선크림은 진짜 제가 썼던 선크림 중에 커버가 제일 잘 되는 톤업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미세먼지랑 블루라이트까지 차단이 돼서 좀 그런 검증된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갈 때 무조건 바르는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보통 톤업이 되는 선크림들은 좀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은 좀 약간 연한 베이지빛으로 발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서 진짜 좀 쌩얼 피부 연출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바르면 저는 좀 피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선크림 발랐을 때 화장이 뜨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선크림이나 톤업 크림 바르면 이런 코 주변에 하얗게 일어나는 게 되게 심한데 이 크림은 딱 발랐을 때 이 코 옆을 오히려 잠재워주는 느낌의 그런 선크림이에요. 근데 이 제품도 솔직히 성범이가 저희 집에서 쓰다가 좀 훔쳐갔거든요. 범이가 이제 피부가 좀 까맣잖아요. 톤업이 되는 거를 함부로 못 써요. 왜냐면 자기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오히려 톤업되는 선크림을 쓰면 인위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줬던 톤업 크림들을 한 개도 안 썼었는데 이 크림을 한번 써보더니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새 거를 지금 꺼낸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건 진짜. 그리고 짠!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 이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요건데 이거 이제 2호 모카 그레이거든요.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카 그레이가 이런 웜쿨 구애를 안 받고 쓸 수 있는 그런 컬러 톤이어가지고 2호로 준비를 했고 이거는 정말 찐 소윤템이잖아요. 얘는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썼던 제품이어서 애정이 정말 많은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 이건 단종되면 안 돼. 카키 브라운이랑 그리고 붉은기 없는 그런 탁한 브라운이랑 그리고 좀 진한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섞어서 베이스를 눈썹에 깔아주고 이 마지막에 있는 컬러로 눈썹 색상을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하나면 브로우 그리기 너무 쉬워요. 이 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랑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사선 브러쉬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컬러 구성도 일단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걸로 섀도우랑 그리고 아이라인이랑 애교살이랑 쉐딩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브로우까지 해가지고. 이건 좀 옛날부터 말을 많이 했던 거라서 아마 이 멘트 자체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만약에 어디 여행을 왔는데 뭔가 하나를 꼭 챙겨가야 된다 하면 전 무조건 이거를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눈썹 그리고 섀도우하고 쉐딩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케이크 타입의 브로우들은 좀 불편했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가루날림이 되게 심하고 발색이 잘 안 되고 눈썹에 얹었을 때 좀 번지고 이런 게 되게 심했었는데, 이 케이크 브로우는 제가 썼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브로우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브로우 초보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브로우입니다. 짜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 진저 컬러. 요거는 나오고 나서 아마 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받았던 그런 컬러의 블러셔인데, 투쿨포스쿨이 쉐딩 맛집이잖아요? 근데 이 블러셔가 나오고 나서 블러셔 맛집이 된 것 같아요. 이 색상 구성도 일단 너무 예쁘고 좀 약간 홍차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웜쿨 딱히 그런 구애를 받지 않는 컬러 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딱 봤을 때는 좀 웜한 느낌이 강한데, 이거를 직접 볼에 얹었을 때 좀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발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쿨톤이신 분들도 그냥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때 같이 톤을 맞춰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여서 이거를 넣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좀 진한 느낌이었다면 딱 봐도 그냥 웜쿨이 이렇게 나뉘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채도 같은 게 좀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지 않고 은은한 빛이 도는 그런 뽀얀 느낌의 블러셔여서 저 같은 톤도 이렇게 얹었을 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볼에 얹었을 때도 일단 뭉침이 전혀 없고요. 이 입자 자체가 정말 곱기 때문에 그냥 막 브러쉬로 막 얹어도 발색이 너무 예쁘게 돼요. 보통 이런 블러셔는 큰 브러쉬로 해야 한 번에 이렇게 발색이 잘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얇은 작은 브러쉬로 여러 번을 덧칠 했는데도 이렇게 뭉침 없이 진짜 은은한 발색이 돼요. 하늘박스 마지막 구성으로 짠! 립입니다. 립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립은 이제 클리오에서 제가 광고를 진행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그 후로 소윤템이 돼서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립인데, 클리오에서 이제 저는 좋았던 게 이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는 게 좋았고, 그리고 밀착이 되고 착색이 됐을 때 컬러감이 유지가 되는 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택 1을 하시면 됩니다. 9호 레드 포그 먼저 보여드릴게요. 딥한 레드의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레드빛인데, 이거를 이제 은은하게 좀 그라데이션을 줘서 연출을 해주면 뭔가 청순한 느낌도 들 수 있고, 진하게 두 번 덧발라주면 풀립으로 채워줬을 때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강렬한 레드 컬러거든요. 이것도 딱히 웜쿨 좀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요 레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11호 페탈 피치. 요거는 이제 뭐 따지자면 웜톤이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봄 느낌의 피치 컬러인데, 딱 그 피치빛 느낌의 누드톤 컬러예요. 거기서 채도가 조금 추가된 느낌?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컬러로 깔았을 때 진짜 베스트인 컬러고, 그냥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그냥 단독으로 발라줘도 정말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12호 라즈베리. 이거는 제가 솔직히 저를 위해서 뽑은 컬러거든요. 얘는 좀 쿨톤 느낌의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 좀 베스트 톤인 컬러고, 이런 컬러를 바르면 보통 착색이 됐을 때 너무 핑크빛으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바른 그대로 착색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 그 지속력을 봤을 때 그 남아있는 컬러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컬러를 골랐고, 이것도 이제 좀 고채도여가지고 아는 쪽에다가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을 줘서 바르면 좀 청순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풀립으로 발랐을 땐 좀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하늘 박스는 이제 여기까지가 구성이고, 정말 대박이죠? 이제 바다 박스의 구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은 동일해요. 이렇게 기본 구성은 동일한데 이제 여기에서 바뀌는 거는 짠! 이렇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이게 들어갑니다. 컬러는 모던 컬러예요. 이렇게 보통에 이제 쓰던 그 투쿨포스쿨 쉐딩은 좀 붉은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붉은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 컬러가 나오고 나서 이 컬러를 정말 주구장창 썼거든요. 이거는 쿨톤 베스트
느낌의 그런 쉐딩이긴 한데 사실 웜톤이신 분들도 붉은기가 있는 쉐딩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웜쿨 구애 없이 그냥 내 피부에 정말 그림자를 주는 듯한 느낌의 그런 컬러여가지고 얘를 준비를 해봤어요. 투쿨포스쿨은 좋은 게 이렇게 삼색으로 이렇게 레이어링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골라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좀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앞쪽에 있는 컬러를 섞어서 코 부분 쉐딩을 연출을 하고 이 전체를 섞어서 턱 쉐딩을 연출을 하고 이 가장 진한 걸로 이제 입술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저 말고도 아마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리고 짠!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아주 소량이 남아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얘는 아마 이게 들어간 박스는 개수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랑 콜라보에서 진행했던 멀티 팔레트인데 이제 여기에 소중히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완전 한정판.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팔레트여서 이 컬러도 저밖에 없고 이 소중 써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판매를 하고 재고를 최대한 끌어와서 겨우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재고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이 구성의 박스도 당연히 몇 개가 없어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제품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컬러는 메이랑 에이프릴 이렇게 두 가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좋은 게 실키한 느낌의 그런 텍스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착이 되게 잘 되고 좀 지속력이 좋고 묻어남이 정말 적어가지고 얘로 이제 블러셔랑 립이랑 섀도우까지 다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만능템이거든요. 컬러 구성도 이렇게 정말 이제 뭔가 다 멀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보통 이제 립 따로, 블러셔 따로, 섀도우 따로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실키하면서 뽀송해지는 그런 텍스처이기 때문에 섀도우로 얹고, 블러셔로 얹고, 립까지 얹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에어리 크림 제형이어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그냥 그 발색이 그대로 얹어져요. 약간 느낌이 좀 벨벳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벨벳 제형 같아요. 바를 땐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다 바르고 나서는 되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얘는 손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제 좀 퍼프 같은 걸로 연출을 해줬을 때 진짜 예쁘게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꼭 사용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1호 웨이부터 제 팔목에다 발색을 해봐드릴게요. 이런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여러 번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좀 뭉치거나 벗겨짐 없이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발색이 얹어져요. 그리고 2호 에이프릴은 약간 얘는 그래도 쿨톤 위주의 컬러인데 웜톤이신 분들이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흰기 들어간 컬러가 있어서 이 컬러로 이제 블러셔를 깔았을 때 여쿨이신 분들이 깔았을 때 진짜 예쁘고 좀 이걸로 이제 섀도우 베이스나 좀 블러셔 베이스나 립 베이스 이렇게 깔았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이 컬러. 이 컬러가 립으로 발랐을 때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립으로 발랐을 때. 이거 진짜 찐쿨톤. 얘는 약간 이런 보랏빛인데 딱 봤을 때 좀 발색이 너무 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얹어줬을 때 약간 이런 포도주 빛의 그런 오묘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전 이 컬러가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이 꼭 써야 되는 색상이에요, 진짜. 1호 메이 컬러는 웜쿨 아무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고 이제 2호 에이프릴은 이 보라색이 좀 웜이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컬러들은 좀 채도가 낮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멀티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수량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얘는 빨리 소진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바다 박스에도 립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뮤즈 크림 매트. 이것도 컬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1호 테라코타랑 2호 로즈 머멀레이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딱히
딱히 웜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컬러인데 저는 이거를 단독 사용보다는 좀 베이스로 사용하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컬러감이 정말 은은하고 어떤 베이스를 깔아도 좀 찰떡같이 잘 먹게 해주는 그런 텍스처와 컬러여가지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얘를 베이스로 깔고 이 위에 또 다른 컬러를 얹었을 때 느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입술에 각질이 많은 편인데도 이제 얹어줬을 때 그 각질들이 좀 커버가 잘 되는 그런 텍스처예요. 약간 부드러운 크림을 얹는 느낌이에요. 좀 벨벳 크림 느낌의 그런 느낌이고 밀착도 굉장히 잘 되고 사용할 때 사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1호는 약간 웜한 느낌의 컬러인데 이제 입술에 얹었을 때 좀 복숭아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2호는 정말 로즈빛의 컬러인데 이 컬러는 이제 제가 사용했을 때 제 피부톤에 가장 잘 맞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이 좀 기본이나 베이스로 사용하실 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 소개가 이렇게 끝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을 말씀드려야겠죠? 가격이 여러분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세요. 진짜 이 가격이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실 텐데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쟁이세요. 하늘박스는 정상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증정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합쳐서 125,900원이고요. 이제 할인율이 무려 69%. 그래서 판매가는 38,900원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바닷박스는 정상가가 128,000원입니다. 근데 판매가가 할인율 68.8%에서 39,900원. 진짜 미쳤죠? 이 앰플만 해도 정상가가 28,000원이고 이 팔레트만 해도 정상가가 27,00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그냥 이렇게 립 하나 끼워서 사는 이 가격으로 제가 이 말한 모든 제품을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솔직히 가장 큰 메리트는 직접 제작한 이 에코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러 옷도 하늘색깔 옷 입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구성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도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이러면서 귀를 의심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진짜 프로모션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약간 역조공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안에 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료 배송.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약간 설 선물 느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선물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패키지 자체가 솔직히 그 어떤 할인가 행사를 해도 만나볼 수가 없는 패키지여서 이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박스 자체도 좀 선물 박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 박스를 구매해서 이렇게 선물을 줘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 아마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이 1월 26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 기준으로 내일 오픈됩니다. 1월 27일 오후 3시에 오픈되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마켓을 오픈할 때마다 오전에 하거나 오후 아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번에는 딱 그 중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근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한 5분 안에 판매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구성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일단 이 박스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정말 몇 개월 동안 고르고 추린 제품이에요. 제품들도 일단 유명하지만 제가 찐으로 다 좋아했던 제품들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때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좀 비싸서 못 산 제품들이 있다면 이 구성으로 한 번에 이렇게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이걸로 해야지. 마늘이도 껴야 되나? 그럼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구독 마늘이라고 해야 되나?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댓글, 마늘.